계속 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해드릴까 말까. 예. 1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네. 100군데 부동산에 제가 직접 내놨어요. 네. 그 요즘에 그 수도권에 GTX 라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네, 뭐 보니까 20억이 넘는 서울 빈대도 있고. 맞습니다. 상가 투자는 어떤가요? 네. 요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계속 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걸 해드릴까 말까. 예, 일단 네. 해보죠. 예, 예, 예. 자, GTX. 네. A, B, C, D 노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각종 또 뭐, 지하철 뭐,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네. 뭐, 7호선 연장선, 월판선, 동탄 인덕원선, 인덕원, 동탄선이 이름이 바뀌었죠. 동탄 인덕원선으로. 그래서 밑에서 위로 네, 네. 원래는 인덕원 동탄선인데 네. 그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네. 각종 연장선과 각종 새로 생기는 네. 지하철 GTX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 철도 노선들은 네. 아파트 가격을 무조건 올립니다. 네, 무조건. 예를 들어서 동탄에 GTX가 들어온다. 네. 아파트 오르겠습니까? 당연하지. 뭐 파주 운정 당연하지. 네, 네. 남양주 마서 당연하지. 네. 자, 그러면 땅은 어떻겠습니까? 땅도 다 오릅니다. 땅도 오르겠죠. 그렇죠. 네. 뭐 파주 운정이든 남양주 마석이든 네. 뭐 아니면은 저기 양주 뭐 덕정 네. 이런 데 있죠. 네. 땅은 오르게 됩니다. 그럼 땅이 오르게 되면 꼬마 빌딩이 오르게 되죠. 네. 같은 그 토지 계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통상가 상가주택. 네. 네. 네, 땅을 깔고 있는 것들은 다 오르게 됩니다. 네, 네. 아, GTX나 지하철이 들어오면 땅, 꼬마 빌딩, 통상가, 상가주택 다 오르는구나. 네. 아파트도 다 오르는구나. 네.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렇죠. 교통망이 좋아지는데. 네, 네, 네. 아, 지산도 오르네. 네. 오피스텔도 네,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오르죠. 네. 그러면은 구분상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구분상가는요. 네. 지하철역이 또는 GTX가 들어오면요. 네. 역 바로 앞에는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 출구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GTX 출구가 1번, 2번, 3번, 4번 생겼다. 그러면 그 출구 앞에 있는 상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킨텍스역이다. 그럼 킨텍스역 바로 앞에 그 지금 공사하고 있죠. 뭐 네. 굴착 공사하고 있는데 네. 그 앞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파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네. 거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상가는 예를 들어 편의점이다. 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 만약에 양주다. 네. 양주 GTX가 덕정이죠. 네.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두천 역 앞에 연탄 공장 부지에 아마 GTX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GTX가 들어와 버리면 특히 외곽에 있는 역들 있죠. 네. 방금처럼 뭐 파주 운정, 덕정, 네. 네. 마석 네. 또는 뭐 평내오평, 네. 동탄 네. 이렇게 좀 외곽 쪽에 있는 이런 역들은 서울 쪽으로 아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그쪽 상가 다 죽겠네요. 빨대 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탄이다. 네. 그럼 동탄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11자 상권, 네. 반도4자 상권, 뭐 중동탄 상권, 네. 아니면 호수공원 뭐 남동탄 상권 네. 이런 상권들이 많잖아요. 네. 계속 상가가 생기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상권들이 GTX가 생기면 오히려 GTX 역 쪽으로 네.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역 바로 앞에는 괜찮은데 네.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데 네. 역에서 한 500m, 네. 1km, 2km 네.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GTX나 이 철도 호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게 네. 수원의 호매실역이죠. 네. 호매실 같은 경우는 화서역에서 네. 서쪽으로 신분당선이 네. 맞죠? 광교, 네. 화서, 네, 호매실, 네. 그다음에 봉담 이렇게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호매실에서 화서역 스타필드나 네. 맞죠? 광교 갤러리아, 판교현대백화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아, 교통의 발달이 네. 모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월세가 떨어지면서 네. 가격이 떨어지는 상권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GTX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 단지 내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아, GTX 주변에 단지 내 상가. 네.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단지 내 상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근데 GTX 역 출구에서 조금 네. 떨어져 있으면 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네, 그렇게, 예,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네네. 이 상가가 이렇게 뭐 GTS 들어온다 다 오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드레스로. 돈이 되면 구분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일단, 아까 한번 언급했는데, 임차인으로 위장해서 주변 시세 다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돈이 되는 구분상가. 이게 저렴한 상가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죠. 제주. 나올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차에 월세 나오는데 몇 팔아요, 그렇죠. 네.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 하면 중개사가 그걸 잡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억짜리인데 한 2억 7천에 나왔다. 네. 중개사가 사서 자기가 피를 붙여서 팔면 되지. 그렇죠. 남한테 왜 줘요? 그렇죠. 아니면 자기 그 지인, 일가 친척한테 주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개사분이, 뭐, 돈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오면 자기가 다 못해요. 네. 그러면 주로 주는 사람이 지인, 친척, 복비 많이 주는 사람. 네. 그러면 제가 복비 한 뭐 3배. 네.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네. 그리고 반드시 여러 군데 뿌려야 돼요. 여러 군데 부탁을 드려야 돼요. 아. 그래서,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안 팔리거나 세입자 안 구해지는 것도 최대한 많이 내놓고요. 10군데, 20군데, 심지어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100군데. 저희 수강생 옛날에 네.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네. 1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네. 100군데 부동산에 제가 직접 내놨어요. 아... 1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거 3일 만에 해결된 적이 있었고요. 아... 그래서 뭐 소장님께는 사실 좀 미안해요. 네. 뭐 한 군데 내놨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당연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내놨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서너 군데, 안 되면 10군데, 안 되면 이렇게 내는 거죠, 여러 군데다가.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소장님 여러 군데 부탁하면 네. 거기다가 수수료도 좀 더 드리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 물건, 돈이 되는 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소장님이 네. 그 동네 정보를 다 알아요. 네. 이 사람은 돈이 급한 상태에서 네. 나왔다. 네. 그럼 그런 정보를 하면 우리가 후려치기해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소장님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아유 그 중개수를 한 10만 원이고 드린대요, 먼저. 그럼 받았으니까 뭐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물을 잡는 분도 있고. 네네네, 뭐 그런 분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3배, 4배. 이런 식으로. 말로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걸 얘기 잘해야 돼요.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소장님, 물론 소장님은 약간, 어찌 보면 또 뭐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소장님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네. 맞죠? 누구나 수수료 높은 쪽으로 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드리겠다.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조금 더. 예를 들어 복비가 500인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만 원을 더 준다는 건지 2만 원을 더 준다는 건지. 그래서 복비가 500이면 소장님 2,000.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인쇄를 해서 갑니다. 프린트를 해서. 정말요? 예를 들어, 뭐, 무슨 상가? 몇 다시 몇 번지? 101호. 예를 들어서, 복비 얼마? 인쇄를 해서 딱 가면은, 소장님, 그 뼈다먹도 못 하잖아요. 네. 인쇄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소장님이, 같은 물건을 파는데, 이게 복비가 4배 높아. 그럼 당연히 빨리 팔리겠죠? 아,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아, 사는 사람요? 사는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 아,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비를 좀 많이 준다 그러고, 파는 사람도 그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임차인 구하는 사람이나 그건 똑같이 안 되면 여러 군데 뿌리고 부탁하고 뿌린다는 게 부탁하고 중개 수수료 올리고 그건 다 똑같은 경우예요. 팔거나 사거나 세입자 구하거나 동일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실 때는 이제 아예 명세서 같은 거 만들어서 복비를 뭐 3배를 더 준다고 명확히 명시해놓고 주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아, 길목님, 부동산 30군데를 갔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복비 얘기 안 했죠. 하니까. 아니, 조금 더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정말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아유, 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상가 가격이 정말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좀 적절하게 그 매매가를 좀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적정 매매가. 네, 적정 매매가 계산 공식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적정 매매가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꼬마 빌딩부터 생각해 봅시다. 네. 꼬마 빌딩은 사실 수익률보다는 네. 토지 가격으로 계산하죠. 인터넷에서 원가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원가. 네. 원가가 얼마인지.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원가법, 원가법을 한번 쳐보시면 토지 플러스 건물로 이렇게 계산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네. 토지는 정확한 시세가 없죠. 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곱하기 뭐 토지 면적. 네. 건물은 건축비 곱하기. 예를 들어 뭐 신축 같으면 평당 뭐 450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연면적. 그다음에 건물은 감가 생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단독주택은 25년 수명, 철근 콘크리트는 40년 수명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꼬마 빌딩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상가가 나오는데 네네. 구분상가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꼬마 빌딩이랑 구분상가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분상가는 꼬마 빌딩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계산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구분상가는 수익률로 계산하는데 수익률은 이제 금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1층은 3.5에서 한 4% 정도. 예, 2층은 뭐 한 4.5%, 네. 5층은 한 6% 이렇게 네. 수익률을 잡는데 네. 수익률 계산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서 역시 검색해 보세요. 1년 수입 나누기, 네. 1년 수입 나누기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곱하기 100. 즉 1년 수입 나누기 실투자금이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쓴 대박 상가 투자법 책에 보면 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네. 예, 보시면 1년 수입 나누기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곱하기 100에서 숫자를 한 번씩 넣어봐요. 숫자를 넣어보면 보증금이 없다 치고 계산했을 때 네, 월세 곱하기 300 하면 4% 매매가 나와요. 즉 4% 정도면 팔린다 했죠. 1층에 네. 그러면 월세가 100이면 3억 정도면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 책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 강의를 하면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무려 3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자료를 와. 평생 무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자료를 다 줘요. 와. 모든 수강생한테 네. 다 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네. 거기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도 하고 자료도 드리는데 이 방금 설명한 부분 있죠. 네. 4% 수익률은 월세 곱하기 300이 매매가다. 네. 5% 수익률이면 월세 곱하기 240. 네. 6%면 월세 곱하기 200. 7%면 월세 곱하기 170. 네. 9%면 월세 곱하기 133.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1층이 4%면 팔리니까 월세가 100이면 3억짜리 가게네. 네. 예, 팔 때는 보증금을 내서 팔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매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책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책을 꼭 사서 봐서 이것만 제대로 공식 계산을 좀 알아도 사실 부동산이 얼마나 크니까 거래가 몇억인데. 맞습니다. 진짜. 잘못 사면은 뭐, 인생이 정말 그렇죠. 힘들어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맞습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잘못하면 상가집 든다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사기 한번 당하면 가족들이 온 파탄 나거든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상가 분양하는 거 이제 상담 받아본 거는, 이제 분양 상담사가, 이거 사실 엄청 돈 든다고, 계약만 하시면은, 자기가 찾아오라고, 제가 팔아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이제 하게끔 하시는 분 많잖아요. 어때요? 정말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정말 그 말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 일단 뭐 상가를 뭐 파시는 분께는 참 죄송하지만 네. 야 이거 상가 파는 사람 이 방송 많이 보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네. 상가만 사면 네. 뭐 분양만 받으면 네. 세입자를 책임지고 구해주겠다. 근데 책임지고 구해주겠다는 게 특이하게 보통 안 적어요. 말로만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뭐 5억에 분양받으면 뭐 계약금만 걸고 나면 자기들 신경 안 써요. 이건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착한 시행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10개, 20개 가게를 통째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뭐 분양을 몇 억 주고 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분양 대행사가 뭐 거의 다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의문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분양할 때 뭐 1년이고 2년 임대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익률 보장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월세를 받는 곳이라고 했을 때 1년 하면 2,400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고분양가면은 그 월세 빼고도 상가 분양사는 충분히 이게 이익이 나. 뭐 다 포함돼 있다 봐야죠. 그렇죠. 이건 사실 할인이 된 게 아닌 거죠, 결국에는. 맞습니다. 네. 그냥 겉으로만 할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네. 거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대표님 상가 전문가신데. 아, 아닙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